환자는 뜻에 반응합니다. 좋은 뜻에는 좋게 반응하고 나쁜 뜻에는 나쁘게 반응합니다. 그렇죠? 그 과학적 경로는 아십니까? 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뜻을 담느냐에 따라서 뭐가 변하기 때문이다? 뇌파가 변하면 생체 전자파도 따라서 변하고 유전자는 그 생체 전자파에 따라서 변하니까 그렇다. 아주 놀라운 사진을 하나. 너무 빨리 나왔어요, 아기들이. 미숙아라 그럽니까? 이제 근데 미숙아가 나오면 이 미숙아들은 이 뇌 발달이 충분히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이 우리가 체온이 중요하잖아요. 체온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건강한 애기들은 이 환경이 이제 온도가 내려갔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떨 수도 있고 하여튼 이 자연적으로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체온 조절 중추 우리 뇌 그 체온을 조절 유지시키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뇌세포들이 모인 곳 그것을 체온 조절 중추가 충분히 발달이 안 돼가지고 그냥 체온이 쑥 떨어지고 그래서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마 배 속에 있으면 이제 엄마의 체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 엄마가 조절하는 체온에 따라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 아직도 없는 미숙아가 너무 빨리 나와 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큐베이터에 넣어야 돼요. 인큐베이터는 인공자궁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기능은 그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엄마 자궁처럼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인큐베이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습도. 습도를 적당히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인큐베이터는 그 온도와 습도를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맞춰주는 그런 이제 장치가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인큐베이터에서 꺼내가지고 아기를 엄마가 저렇게 안고 있어요. 이제 품고 있어. 왜 저러지? 이제 저런 거를 이제 미국에서도 하게 됐어요. 뭐 한국에서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온도 조절은 체온 조절은 어떻게 될지 그렇죠? 이제 엄마 참 묘해요. 이제 저런 걸 어떻게 하게 됐냐고 하면 그 남미에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마약 재배하고 그래서 그 마약을 미국으로 이제 밀수출을 하고 이제 그런 걸로 유명한 나라죠. 그런데 마약 때문에 이제 그 청소년 애들이 막 난잡해지고 이래가지고 막 임신을 막 하고. 그런데 임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마약을 하고 하니까 아기들이 못 견뎌서 이제 너무 일찍 나와서 그래가지고 인큐베이터가 아주 많이 필요하게 됐어. 그런데 워낙
국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 국립의과대학에도 인큐베이터를 충분히 확보해 할 수 있는 자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고 하면 이제 돈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잣집 애들은 이제 인큐베이터에 24시간 다 있도록 하고, 그 돈 없는 애들은 로테이션을 합니다.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2시간 있다가 또 나와서 그래서 또는 뭐 3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그래서 인큐베이터에서 나온 동안은 저렇게 엄마가 와서 이제 안고 있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돈 있는 집 애들은 좋죠, 그렇죠? 인큐베이터에서 안 나와도 되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엄마 품에 안겨 있는 돈 없는 집 애들이 더 잘 성장을 해. 그래서 빨리, 더 빨리 퇴원을 해. 세상에. 그 인큐베이터가 더 좋을 텐데. 알고 보니까 뭐가 더 좋아요? 엄마가 더 좋아. 근데 쟤들은 엄마라는 개념을 아직도 몰라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놀라운, 그러니까 이제 소아과 학회에서 이게 발표가 된 거예요. 그 온 세계 소아과 의사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그러면 체온은 어떻게 조절이 되지? 습도야, 뭐, 방에 습도를 잘 맞춰주면 되잖아요. 체온은 어떻게 하면 되지? 체온은 어떻게 조절이 될까? 그래서 이제 쫙 연구를 해봤어요. 아기의 체온이 떨어지면, 아기 체온이 떨어지면서 떨어지면 동시에 엄마 체온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엄마는 아기 체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알까 모를까? 몰라요. 잘 몰라. 근데 또 엄마가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자기 체온을 의식적으로 올릴 수 있을까? 없어요. 엄마 자신의 체온이 떨어진다면 엄마의 체온 조절 중추에서 작동을 해가지고, 자 그러면 엄마 자신이 아 추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잖아. 그럼 왜 이렇게 해요? 이 떠는 것은 떨어야 체온이 올라가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여기 떠는 것도 내가 떨고 싶어서 떠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떨려 춥다. 그것도 여기 내 그 체온 조절 중추에 생기가 와서 그거를 작동시켜줘야 돼.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 그러니까 엄마 자신이 하는 건 아니지.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 체온이 떨어진다. 엄마는 그건 아기니까 그렇죠.
아기도 자기 체온이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엄마도 아기 체온이 떨어진다는 것도 모르는데 아기 체온이 떨어지니까 엄마는 자기도 모르는데 엄마 체온이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체온 동조 현상이라고 불러요. 아, 체온 동조. 체온이 동조되고 있어. 그리고 애기 체온이 이제 엄마의 온기를 받아서 애기가 따뜻해지면 또 엄마 체온은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엄마는 그냥 안고 있는데 무엇이 엄마의 체온을 조절하고 있을까? 엄마 자신은 아니에요. 그렇죠. 생기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생기가. 참.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고, 이렇게까지 해 주시는, 우리 모든 인간을, 생명체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무엇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이야. 이제 그래서, 그런데, 이 여자가 엄마가 아니라 돈 받고 이렇게 해주는 여자라면 이게 안 되죠. 엄마가 우리 애기 사랑해야 돼. 그래서 사랑 안 하면, 그런 현상이, 예, 일어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뉴 스타트를 배운 결과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배우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사랑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은 지금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 그런 사랑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과학자들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암세포가 생겼을 경우에 그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심지어는 의식할 수도 없는 사랑이라는 생기가 들어와서 내 암세 유전자를 켜주고 암세포를 죽여주었다는 것을 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를 알 때 내가 그리고 알게 되면 우리는 또 어떻게 믿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과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박수를 칠 수가 있어. 이제 이렇게 너무나 그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뉴 스타트는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내 면역력이 점점 유전자가 켜져서 강화가 되면 암세포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암세포들은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는 아리랑 고개를 더 넘어가봐야 정상 세포가 도저히 될 수 없는 지경까지 변질되어 버린 암세포들이 있어. 그 암세포들 어떻게 할까? 그렇지. 예. 예. 그런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도록 유전자가 완전히 망가져서 복구 불가능할 만큼 그렇게 변질돼 버린 암세포들은 민원 서류를 제출합니다. 예. T세포님, 저는 이 몸에서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우리 몸은 멋있게 돼 있어. 이 하나님 그림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T 세포들이 나타나고, 야 암세포 이 새끼들 일로 와봐, 다 죽여버려.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이 말이야. 모든 것이 어떻게 다 사랑으로 신사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사랑하는 마음, 신사적이다 그러면 멋있다 이 말이야. 멋있다는 아름답답니다. 그런 아름다운 마음, 선한 마음, 진실성이 있는 마음을 내가 품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알파파가 되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멋있게 아름답게 돌아. 그래서 암세포도, 내가 이 사람 몸에서 살 수도 없고, 이 사람이 사는 방식, 이 사람이 맨날 치킨이나 사먹고, 아이스 커피나 마실 때는 내가 가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아이고, 이제는 가망 없구나. 그러면, 암세포가 스스로 T세포한테 와서 죽여주세요. 이런,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사랑하며 살 때가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그때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우리의 삶이 그 전까지는 막 경쟁하고 막 그래서 이 시험 치다가 암에 걸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교사들은 교장이 되려면 또 시험 쳐야 되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이 직장에서 그 진급, 예. 치열하더라고, 치열해.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본래 마음도 이쁘고, 이제 아름답고 선하고, 그런 사람들이 특히 경쟁에 바뀌어들면 스트레스를 또 받아요. 야, 해볼 거야, 나는. 이제 그런 성격이 아닌데, 정말, 진선미를 이렇게 즐기고, 그쪽이 더 좋고, 그런 사람이 이제 할 수 없이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고, 경쟁에 뛰어들면 또 이겨야 되잖아. 왜 이겨야 바보가 안 되지. 이제 그렇게 되면 나하고 전혀 다른 성향 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가다 보면 극심한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살고 싶은, 살아가고 싶은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해림 씨가 어떻게, 그렇게 암에 걸리게 됐을까? 그 좀 궁금했는데, 오늘 엄마, 엄마 목사님, 엄마 목사님이세요. 얘기를 또,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신다. 는 말이, 이게 참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 삶이, 삶 속에서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생기고, 또 뭐, 암에 걸렸다든가, 무슨, 이제, 또, 인간관계 속에서 아주 힘든 일이 발생했다. 누구한테 내가 배신을 당했다, 속았다, 사기를 당했다.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일들은 다 그게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은 내가 잘못 선택하더라도 어떻게? 여러분 그 이제 오늘 아침에 잡채가 나왔다. 그런 이제 조금 떠서 가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다. 그럼 또 나와서 또 왕창 이제 담아가지고 이제 막 먹다 보니까 야 이거 너무 많은 것 같다 하나님이 그만 먹어 그런데도 막 처먹어 버렸다. 그러면 그 막 처먹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뭐 배가 갑자기 아프게 만들어 주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배가 아플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어떻게 그래 그건 네가 선택했으니까 선택한 대로 해봐 그리고 좋은 것을 배우기 바란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배탈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 내가 그때 그만 먹는 건데, 막 처먹으니까,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배탈로 벌을 주시는구나. 그게 아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제, 뉴 스타트에서는 조건적 사랑이 아니야. 말 안 들으면 벌 주는 하나님. 아시겠죠? 그게 아니에요. 벌이란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을 안 들을 때, 이미, 초래될 수밖에 없는 뭐요? 그 결과로서 오는 거지. 그러니까 담배 피우지 말라 근데 담배를 드립다 피워가지고 하나님이 이놈의 자식 담배 끊도록 내가 한번 혼을 내줘. 그래서 폐암이 생긴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폐암이 생겨도 하나님은 무엇을 내사? 피할 길을 내서 그 피할 길이 바로 뉴스타트예요. 그래서 폐암에 걸리더라도 어떻게 낫는 길을 다 이미 마련해 놓고 하나님은 아, 너 폐암 걸렸구나. 일로 와. 낫고 싶지? 그 내가 낫는 길을 마련해 놨어. 이렇게 이런 분이 하나님.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올바른 이해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그 여러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져. 어떤 뭐 특히 구약 성경 어떤 사건을 읽어보면 이거는 무슨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있어? 성경이라는 책에 어떤 이런 추잡한 사건이 있어. 그게 다 이만큼 유치하고 추잡
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냐.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경을 이제 올바로 보는 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2부를 남지 못하시는 분들은 꼭 집에 가서라도 꼭 여기서 직접 들으시는 것처럼 여기 남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직접 꼭 열심히 들으세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 강의실에서는 집중이 저절로 돼. 근데 이게, 이제, 영상으로 보면 참 집중력이 약해서 그게 문제인데, 자꾸 뜨개질 하면서도 보고, 여자들은 두 가지, 세 가지 동시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만해요. 산만, 성경은 산만하면 안 돼요. 산만하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 여러분 열심히 2부 세미나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새로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꼭 배우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끝으로 끝으로 꼭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뒤집어라. 아무리 틀림없이 내가 볼 때 이게 부정적인 상황일지라도 이거를 악착같이 어떻게 긍정적인 것으로 뒤집어라. 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 물을 마시려고 턱 열어 보니까 물이 반잔이 있어. 아이, 왜 반잔밖에 없어? 아니, 한 잔 다 따로 놓지. 어떻게 이렇게 반잔만 따로 놨냐? 아, 참. 이러면 유전자 팍 꺼져버려. 근데 보세요. 지금 반잔밖에 안 된다는 것은 사실이야. 그렇죠? 이거를 긍정적으로 뒤집으란 말이에요. 사실일지라도. 이거를 훈련을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쑥을, 이기래. 이 쑥이라는 것은 전부 부정적이에요. 이거를 쑥을 극복하고 쑥에 저항을 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뒤집어야 돼요? 이야, 반잔이 있어. 그렇게 하려면 좀 미쳐야 돼. 그러나 그렇게 해야 돼. 사실을 뛰어넘어서 진실로 가야 돼. 와, 아직도 누가, 물을 이만큼 남겨뒀구나. 와, 고맙다. 이런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 그리고 기뻐하라 이 말이야. 아일랜드에 여러분 아일랜드 있죠? 영국 바로 옆에 섬나라. 아일랜드 사람들은 아주 그 우리 한국 사람으로 치면 함경도 사람들 같아요. 함경도 사람이 어때요? 함경 사람이 옛날 말로 이전 투구라 그래요.
이전이란 말, 뻘밭에, 뻘밭에서 싸우는 투구, 싸우는 투, 싸우는 구, 개. 그러니까 막,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서 싸우는 그런, 포기를 모르는 그런 성격이에요. 아일랜드. 그래서 아이리시라고 부르죠. 아이리시. 근데 그 사람들은 워낙 그 가난하게 살았어. 옛날부터. 그리고 영국이라는 나라가 자꾸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영국이 아마 그 섬의 반은 먹었죠. 그렇죠.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이제 정복당하지 않고 그래서 반이 남아 있어. 그 아일랜드 나라가 이제 실제로 있죠. 거기는 춥고 그래가지고 농사도 잘 안 되고 그저 있으면 감자 정도. 그래서 아주 힘들게 힘들게 옛날부터 살다 보니까 그렇게 막 그래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끈질긴 성격이 됐어. 자, 그래서 그 아이리시에 그 사람들이 그 자,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가난하고 배고프게 살아도 긍정적으로 살자는 그런 마인드를, 그런 마음을 이렇게 국민들에게 넣어주기 위해서 누가 만든 이야기인 것 같아요. 참 멋진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리시 덩키라는 얘기인데, 덩키는 뭐예요? 노새, 당나귀. 아이리시 당나귀 얘기가 있어요. 참 이 교훈적으로 좋은 얘긴데, 멋있는 얘긴데. 어느 농부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기운도 없고, 자기 농사를 도와주던 당나귀도 늙어서 기운도 별로. 그리고, 근데 이제 당나귀를 계속 키우려니까, 이제 들에 나가서 자꾸 풀도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농부는 힘들고, 그리고 이제 마당 한가운데 우물이 있는데, 우물도 점점 말라서, 물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다가, 이 당나귀를 우물에다가 쳐놓고, 그래서 이제 흙을 퍼다가 메꿔버리면, 흙을 덜 파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늙은 농부가 이제 그렇게 결심을 하고, 당나귀한테 가서. 근데 이 당나귀는, 아주 긍정적인 당나귀야. 그 당나귀 와서 자기를 끌고, 농부가 끌고 나가길래, 당나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심심해서 죽겠는데, 오늘은 뭐, 나한테 할 일이 있는 모양이다 하고 끌려 나간 거야. 끌려 나갔더니 어디로 가냐면, 우물 쪽으로 끌고 가. 그러면, 우물 안에서 내가 할 일이 있는 모양이다. 그 얼마나 긍정적이요. 우물에 물이 안 나오니까 나를 쳐놓고 우물도 묻고 나도 묻어버리려고. 그게 이제 사실이죠. 사실은 농부의 계획은 그건데 당나귀는 전혀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이 우물에 물이 안 나오니까, 나한테 시킬 일이 있는 모양이구나. 우물을, 메우려고, 흙으로 채우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기꺼이 우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들어가. 주인이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나한테,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그때는 좀 있다가 주인이 뭐요? 흙을 파가지고 막 부어. 그러면 똑똑한 당나귀는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이고, 난 죽었구나. 우리 주인님이 나를 묻어서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우물도 메꿀려고. 그게 똑똑하고, 그게 맞지. 근데 이 바보 같은 이 긍정적인 당나귀는, 어떻게 생각할게? 나보고 뭐요? 흙을 부으시면 나한테 이거를 다지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자, 부으세요. 그 부으면 당나귀는 다지는 거예요. 왜? 등에 흙이 막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야 돼? 털어야 돼. 털고 다지는 거야. 그 주인은 당나귀가 그런지 몰라. 모르고 자꾸 흙만 갖다 퍼붓는 거야. 한참 흙을 퍼붓다 보니까 당나귀 귀가 쫙 올라와 있는 거야. 그 주인이 보니 흙을 보니까 빨리 보세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감탄을 한 거예요. 주인이 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이렇게 살아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아니겠지. 아이고, 내 신세야. 나는 이럴 거야. 거기에 파묻히지 마. 그게 흙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흙이요. 나를 묻어버리려고 하는 흙이요. 그 흙을 어떻게 하라고? 털어! 그리고 밟아! 그래가지고, 당나귀가 다 털고, 주인님 이제 됐습니까? 주인이 감탄을, 당나귀한테, 이 당나귀한테 배워야 되겠다. 내가 이때까지 나이가 들면서 모든 걸 살고, 이제 나는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이러고 부정적으로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주인이 온 동네에다가, 동네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고, 우물이 깨끗하게 메꿔진 우물, 동네 사람들이 보고, 이야, 그래서 온 동네가 그 당나귀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이제는 동네 사람들이 다 당나귀 먹을 거 다 준비해서 갖다 주고, 그 주인도, 뭐예요,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줘. 그래서 그 당나귀하고 그 주인 할아버지가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아. 긍정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바보 같은 긍정이 똑똑한 부정보다 낫다. 훨씬 낫다. 거기서 삶과 죽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하게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인 대로 일해. 심지어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면까지도 어떻게 부정자, 아, 그 년이 그랬다면 그건 아니야. 난 안 믿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긍정, 그것은 결국은 그 당나귀에게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넣어주신 분은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아이리시 성취
아를 배워서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투병의 가장 힘든 부분은 그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어떻게 뒤집는 그 순간이 힘들어. 그 순간을 내가 박살을 내야 돼. 나는 그래서 노래 볼까? 그럴 때 분연히 일어나서 걱정을 모두 벗어 다 하시고 여러분 웃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완전 승리를 거두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